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닛차트 팀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가성비 굉장히 훌륭한 차량입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 주유비 아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LPG 차량 이렇게 또 한 대 가지고 왔는데 LPG 차량, 그냥 LPG 차량이 아니죠. 인기도 굉장히 많은 준대형 세단 LPG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LPG 차량이라 하면 일단 고객님들이 깡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옵션이 막 다 빠지고 막 그런 차량들 생각하실 텐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옵션도 굉장히 풍부한 차량인데 그 차량 무엇이냐,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IG 3.0 LPI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모던이면 뭐 높은 트림은 아니에요.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트림은 아닌데 추가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옵션이 꽤나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8년식 72,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쪽 전면부를 살펴보고 계시면은 본넷,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일단은 연식도 연식이고 키로수도 딱 알맞게 탄 차량이라서 뭐 외관 상태 그렇게 흠잡을 부분은 없습니다. 흠집, 돌빵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면부는 뭐 거의 신품과도 흡사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단부 그릴과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도 네,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쪽에 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 헤드라이트 그리고 아래쪽 데이라이트 살펴보게 되셔도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엄청 깨끗하진 않지만 타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냥 중고차 컨디션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 요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금 앞도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흠집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문콕도 조금 있고 요걸 이제 전 차주분께서 붓으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저희가 이제 판금을 맡기려고 했는데 지금 판금집이 조금 밀려있다 보니까 아직 작업을 못했는데 요 부분은 새로 작업이 들어갈 거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새로 작업이 나온다고 해서 뭐 색깔이 틀린다거나 단차가 있다거나 그런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오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9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굉장히 좋고 앞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휠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도 거의 90%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앞뒤로 타이어 트레드 짱짱하고요. 뒤쪽 휠도 앞쪽 휠과 마찬가지로 흠집은 없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하자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스크래치, 돌빵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어디 찍히거나 그런 데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LPG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스통이 들어가져 있는데 가스통 들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일단 트렁크 공간 자체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웬만한 짐 수납하기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뒤쪽 살펴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자 부분이 있었지만은 조수석은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제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이쪽 휀더와 도어 이렇게 두 군데 교환이 있는 차량인데 이렇게 육안상 살펴봤을 때 단차 전혀 없고요. 색 틀림 현상 또한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수리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열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시트 컨디션 거의 준 신차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5형, 2형 찢어짐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이고요. 바닥 매트 또한 코일 매트로 완벽하게 작업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수동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햇빛 가리개가 들어가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2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 해서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72,596km 주행을 한 차량이고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짧은 연식과 키로수를 갖고 있는 만큼 예, 훌륭한 스티어링 휠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사용자 설정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 핸들 열선 기능 버튼도 이쪽에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 차량 LPG라 그래서 옵션이 제가 아예 없다고는 안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추가 옵션들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무선 충전 옵션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기어노브 뒤편을 보시면은 이쪽에 드라이빙 모드 버튼 들어가져 있고 오토홀드와 전자파킹 들어가져 있고 파킹 센서 온오프 버튼과 후석 전동 커튼 버튼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작동 시에도 잡소리나 오작동은 전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차량 안에 딱 탑승을 했을 때 일단은 담배 냄새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상쾌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선 엔진 소리도 굉장히 정숙한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성능 기록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전혀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잔고장이 없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일단 휘발유나 뭐 디젤이나 이런 차량들보다 확실히 네, 수리할 부분이 거의 없어요.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 아닌 이상은 거의 고장이 안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가성비 좋고 잔고장 없는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IG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지금 컨디션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석, 도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수리를 해놓을 거니까 외관 컨디션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운전까지 다 테스트하고 영상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성능 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